마지막으로 살리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. 그동안 잘 키운 자식이고 잘 그랬다면은 나가서 죽으라고 그랬죠. 미국 보내라고 그랬죠. 그런데 제가 너무 아들답게 못 키웠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살리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. 저희가 이제 우려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각국의 나라가 법률에 어떤 규정하고 있는 구성 요건이 다 다릅니다.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더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비죄에 대해서도 처벌을 하고 있고 또한 이게 그 범죄인 혼자 벌어진 범행이 아니고 외국에서 그걸 다운로드를 받으면서 자금을 이체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물론 비트코인입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공모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범죄인이 범한 범죄 외에 외국에서 외국인들이 범한 그런 범죄에 대해서도 범죄인이 공범으로서 또는 공모 또는 예비로서 추가적으로 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검찰에서 좀 자료를 제출하거나 우리 범죄인도법에 규정된 바대로 보증서를 제출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는데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김현우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여러분 보시기에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